여러분 안녕하세요. 잡투데이의 송상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직장인들의 67%는 하루에 1km도 걷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은 날씨도 안 좋고 또 황사이기도 하고 이 핑계에 저 핑계로 운동을 미루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건강 지키는 것 하루라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달리는 것보다는 걷기 운동이 몸에 더 좋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나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으로 버스 한 정류장 걷기 운동부터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 잡투데이 화요일 순서 지금부터 함께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좋을 만한 내용 많이 담아왔으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취업 뉴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네트워크. 오늘은 우선 사람인 홍보팀의 임민우 팀장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채용이 진행되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좀 전해주신다고요? 네, 이번 주에는 신세계그룹의 신세계건설, 백화점, 이마트 부문 등에서 5개 계열사에서 근무할 인턴 사원과 전역 장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인턴 사원 자격의 경우는요, 4년제 정규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2011년 2월 졸업 예정되면 되고요. 전역 장교의 경우는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한 장교 출신으로 작년 7월에서 올해 6월 중에 전역을 하셨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 보훈 대상자와 분야별로 자격증을 소지하실 경우 우대하고 있고요. 인턴은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우수자에 한해서 최종 입사 여부가 결정되고요. 5월 7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대졸 공채를 실시하지 않고 이 인턴십을 거치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 자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신세계로 입사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이 인턴십을 거치셔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스로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아니고 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은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정규직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반드시 인턴 사원을 거쳐야 한다고 한다면 인턴직 채용에 많은 관심 기울이셔야 될 텐데요. 어떤 부분을 특히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서류 전형부터 살펴보면요. 유통업의 특성상 봉사활동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사회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고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는 추상적인 생각보다는 본인의 경험이나 공모전 수상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 토익 점수의 경우는 변별력이 없다고 보는 편이라서 따로 커트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전공 제한도 없습니다. 대신 자체 공모전인 유통 프론티어 수상자의 경우는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의 경우는 심층 면접, 영어 PT 면접, 토론 면접, 영어 면접, 인물 면접을 치르게 되고요. 백화점 부문의 경우는 좀 특이하게 에세이 전형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에세이 전형 같은 경우는 신세계 백화점하고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면접 대기 시간을 활용해서 A4 용지 두 장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신세계그룹의 채용 공고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기업 소식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구직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실 것 같은데요. 한국 도요타 자동차에서 서비스 기획, 영업 지원, 영업 기획 부문에서 근무할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로 엑셀과 워드와 같은 문서 작성에 능통하셔야 가능하고요. 신입 채용이지만 분야별로 2년 이내의 경력을 소지하실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공자라든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실 경우는 우대하고 있고요. 지원하실 때는 국문 영문 이력서, 국문 영문 자기소개서를 하나의 파일로 작성하셔서 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은 30일까지입니다. 네, 한국 도요타 자동차의 채용 정보 간략하게 전해주셨는데요. 역시 집중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